네. 정확하게는 이 팽팽했던 시도게임이 4쿼터 점수를 벌리면서 안양 KGC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.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승부처였다고 보시나요? 저희가 LG를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든 시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저희가 시즌 처음부터 준비했던 트랩 수비나 이제 좀 강한 압박 수비가 좀 LG한테는 좀 많이 좀 허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3점 슛을 많이 허용한 것 같은데 오늘 시합에서는 이제 감독님께서도 이제 수비에 한번 집중해서 원카운트 슛만 겁먹지 말고 한번 들어가 봐라 했던 게 좋은 시합을 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요. 김기훈 선수가 6펄 얻어내고 자유투 두 개 결정적으로 넣었던 게 거의 승부의 수가 기울어지지 않았나 싶어요. 제가 자유투는 자신인데 그 전에 두 개를 놓치는 바람에 조금 좀 긴장이 좀 됐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 넣어서 그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. 자유투 넣은 게. 특히나 또 3점 슛은 두 개였는데 양보다 질이에요. 어쩜 이렇게 결정적으로 3점 슛 성공률을 높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. 제가 요즘 감독님한테 많이 혼나는 게 이제 슛만 쏘고 수비는 안 하냐. 네가 처음 시즌 시작했을 때 했던 수비 자세랑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홈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. 근데 감독님 오늘 슛을 많이 보라고 하셔가지고 신나가지고 던진 것 같아요. 네. 이제는 제2의 김태술보다 김기훈 이 이름 석자만으로 충분히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드로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춘 선수들이 많잖아요. 본인은 그 가드가 갖춰야 될 재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앞으로 또 발전을 시키고 싶은가요? 제가 아직 솔직히 몸이 웨이트적인 부분이 약해서 뭐 오리온이랑 할 때랑 모비스랑 할 때 시합을 많이 못 뛴다는 거에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동근 형도 그렇고 조잭슨 선수도 그렇고 제가 막기 조금 버거운 상대라서 제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언젠가는 그 선수를 막는 그 선수보다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은 게 네, 목표입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오늘 본인이 기록한 어시스트가 본인 커리어 최다예요. 종전에 8개였는데 10개를 기록했거든요. 오늘 어떤 마음으로 좀 어시스트 좀 했나요? 제가 아까 감독님 말씀한 것처럼 공격만 하려고 한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좋은 주득점원인 뭐 정현영이나 지금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 병현영 등 제가 잘 못 살려준 것 같아요. 이제 가드로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리딩적인 부분인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슛 던지는 골 넣는 재미만 들었던 게 오늘 시합에서는 조금 찬스를 많이 봐주려고 했던 게 좋은 어시스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두 자릿수 득점에 두 자릿수 어시스트까지 오늘 같은 날 또 언제 올까요?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? 한마디 해주시죠. 지금 저희가 같이 열심히 비시즌 때 그리고 제가 많이 혼날 때 항상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좀 챙겨주고 했던 병현이 형이 제일 생각나는데 꼭 병현이 형이 완쾌해서 다시 게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굉장히 훈훈해집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기훈 선수 만나봤습니다.